안녕하세요. 융합전자공학과 김윤희입니다. 학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공학수학 2 기말평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주간 저희는 복소수와 그 활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좌표계와 복소수를 통해 복소수의 등장에 대해 배웠고, 다음으로 복소수를 변환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복소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복소수의 등장부터 보겠습니다. 좌표계에는 직교와 극좌표계가 있고, 이로부터 복소수가 등장하여 매핑 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간단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여기 팔을 휘적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친구의 팔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예측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직교 좌표계로 이렇게 점을 찍어봅니다. 사람의 팔에는 팔꿈치가 있어서 한번 꺾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이 두 개가 찍힙니다. 점이 두 개가 찍혔으니 선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좌측, 우측의 범위를 따로 생각한 뒤 팔의 위치를 예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결론만 나타냈는데도 엄청 복잡해 보이고 왜 이런 짓을 하나 싶죠? 그래서 극좌표계라는 게 등장합니다. X와 Y를 길이와 각도로 변환한 것이죠. 이러면 범위를 훨씬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좌표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참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마련해 두고 복소수는 왜또 만들었을까요? 바로 허수의 존재 때문입니다. 곱해서 음수가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나타내려면 복소수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복소수를 좌표로 사용하면 극좌표계보다 간단해지면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복소수는 매핑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의 개념은 선과 선으로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복소수는 2차원과 2차원을 대응할 수 있는 매핑 변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소수와 매핑 변환, 즉 복소수 변환의 개념에 대해 알았으니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매핑에는 컨포멀 매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등각사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F에 의해 대응된 Z의 점인 W를 지나는 두 선. 그러니까 F에 의해 대응되기 전 각도와 F에 의해 대응된 점에서의 각도가 똑같다는 것을 컨포멀 매핑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직사각형 평면을 F에 의해 변환시켰을 때, 교차하는 선들의 각도는 90도로 대응되기 전후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본 컨포멀 매핑은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뭘까요? 이제부터 이 낯선 녀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확장된 복소 평면, 즉 리만구에서 다른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와중에도 참 난해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좀더 쉽습니다. 리만구를 확장된 3차원 공간에 띄워놓고 꼭대기에서 빛을 쏘았을 때 바닥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냥 공의 그림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식은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형식입니다. 또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매핑 전후의 세 점을 알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의 예시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대충 이해했으니 컨포멀 매핑이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성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은 말 그대로 평행이동입니다.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죠. 로테이션은 회전입니다. 역시나 모양은 변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매그니피케이션은 확대 및 축소입니다. 여기서도 모양의 변함 없이 사이즈만 변했음을 볼수 있죠. 인버전은 반전입니다. 역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인버전을 시키면 마지막 그림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복소수 변환의 예에서 봤던 이 그림도 이렇게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네 가지 성질을 거쳐 변형된 것입니다. 컨포멀 매핑이 정말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녀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전에 보았던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한 예입니다. Z 플레인을 W 플레인으로 매핑시켜 보겠습니다.
제트플레인인 녀석이 회전과 확대 및 축소를 거쳐 평행 이동을 한 끝에 W플레인으로 최종 변환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복잡한 개념의 모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할까요? 이유는 모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각을 보존하는 성질뿐 아니라 앞서 말했던 독특한 점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매핑 전후의 세점을 알면 모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결정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사진 속 W, 그러니까 두 건물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을 때이 사진의 픽셀을 계산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잘못된 값이 도출됩니다. 왜냐면 픽셀은 측면에서 찍은 사진의 원근감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비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성을 이용하면 제대로 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지만 유용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소수의 변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소하고 복잡한 개념을 6주 동안 공부하면서 복소수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했지만 이외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